12월 6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제사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를 그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준비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중언부언에 그치게 되고 맙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면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듯 내 때와 내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에덴의 아담처럼 바벨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함으로는 어떠한 예배나 기도도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많으면 헛된 꿈이 많아집니다. 또 헛된 생각과 동시에 헛된 말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에 나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과 비전이 되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고 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 또한 헛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솔하게 드리는 서원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경솔하게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원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했다면 꼭 갚아야 하며 서원을 했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서원을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경솔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